자, 15번입니다. 모든 항이 자연수혜인 수혈을 했는데요. 자, 이런 문제를 만나면 차분하게 보면 되는데 뭐냐면 지금 규칙성을 보면 이 다음 항은 전 두 항을 그대로 더하거나 대신에 그대로 더한 값이 홀수이면 그대로 더하고 짝수이면 더해서 반으로 나누라는 아주 간단한 조합입니다. 자, 그런데 보통 이 문제를 풀어갈 때 첫 항을 1이라고 했고 그 다음에 여기를 34라고 했어요. 그럼 이제 여러분들이 하지 말아야 될 행동에 대해서 제가 말하면 여기를 A2라고 이렇게 하죠. 모르니까. 근데 A2도 지울까요? 우리? 계속 A2 쓸 거니까 그냥 이것도 A라고만 적을게요. 이렇게. 그럼 이렇게 적었을 때 지금 여기서 여기로 갈 때 어떻게 적냐면 보통 해설지에도 그렇게 돼 있으니까 짝수일 때랑 홀수일 때로 막 나눠서 해요. 근데 그런 풀이가 정말 좋지 않은 풀입니다. 왜냐면 그게 한 번 정도면 괜찮은데 두 번, 세 번, 네 번 왔다 갔다 하면 정신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냥 바로 보시자 마시자 위에 거는 얘 두 개 적어서 올리고 밑에 거는 합쳐서 반으로 나눈 걸 적어주겠습니다. 규칙성이. 오케이? 그 다음에 나중에 판단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렇게 나눠줄게요. 자, 먼저 여기 적어볼게요. 그대로 더한 거. A3은 1 플러스 A일 수 있죠. 반드시. 그 다음에 2분의 1 플러스 A. 두 가지 가능성을 모두 간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다가는 두 개 그대로 더한 거. 여기다가는 더해서 반으로 나눠준 거. 항상 밑에 칸에는 위에 칸에 반으로 나눈 걸 적어갑니다. 자, 그럼 여기는 얘랑 얘랑 더하면 이렇게 되고요. 얘는 이렇게 되겠죠? 자, 이제 마지막이 남았어요. 자, 요거를 좀 세심하게 이렇게 적어줘 볼게요. 자, 그럼 여기는 그대로 더한 거, 반으로 나눈 거, 이렇게. 그대로 더한 거, 얘 A라고 봐야겠죠, 이거를. A 플러스 2분의 1로 보면 2A 플러스 2분의 3. 그 다음에 반으로 나눈 거, A 플러스 4분의 3. 자, 그 다음에 여기 같은 경우에는 그대로 더하게 되면 2A 플러스 1이 되고요. 여기는 A 플러스 2분의 1이 됩니다. 여기 같은 경우에는 4분의 5A 플러스 4분의 3. 여기는 8분의 5A 플러스 8분의 3이 됩니다. 굉장히 많이 나와가지고 여러분들이 그 당황스러울 수 있는데 차분하게 보면 돼요. 먼저 아닌 게 있습니다. 확실히. 뭐라냐면 모든 항이 자연수라고 했으니까 그냥 자연수에다가 분수를 적어놓은 건 삭제하겠습니다. 그 가능성은 없어지니까. 요거 삭제해야겠죠? 아예 가능성이 없습니다. 지금. 그 다음에 요것도 삭제합니다. 이렇게. 이 두 개는 삭제하고요. 자, 그 다음에 여러분 이 마지막 부분을 관찰하면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A4 플러스 A5는 뭐였겠습니까? A4와 A5를 더하면 34라고 할 수가 없겠죠. 왜냐면 A4 플러스 A5가 34였으면 짝수니까 반을 나눠서 17을 적었어야 되는 거죠. 그럼 여기서 34가 나오려면 A4와 A5를 더한 거는 68이 돼야 되는 거죠. 68이 됐으니까 반으로 나눠주면 34라고 적었겠죠. 그럼 저는 각각의 그 경우의 수를 다 했으니까 그 각각에 맞는 A값은 자연수여야 되고 그 자연수가 나오게 되면 이게 사리에 맞는지만 보면 됩니다. 백으로 추적한다는 거죠. 자, 그러면 얘랑 얘랑 더해볼게요. 그러면 5A 플러스 3이 되는데 5A 플러스 3이 68이려면 A가 13인 경우입니다. 근데 그러면 잘못됐죠. A가 13이면 1 플러스 13은 14니까 짝수니까 밑으로 내려갔어야 되거든요. 지금 여기 이 위에 거는 전부 A가 홀수인, 짝수인 경우만 들어가는 거니까 A가 홀수가 나왔으니까 이건 답으로 안 된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얘랑 얘를 더해볼게요. 얘랑 얘를 더하면 2분의 7A 플러스 2가 68이라는 거예요. 그럼 2분의 7A는 66이 되는데 이거는 A가 자연수가 안 나옵니다. 제끼고요. 자, 그 다음에 얘랑 얘랑 더해보면 4A 플러스 2분의 5가 68이에요. 그럼 마찬가지로 넘기면 여러분 얘 같은 경우에는 가장 중요한
그 분수로 나오게 됩니다. 자연수가 안 되게 돼요. 그래서 이것도 제끼입니다. 얘랑 얘랑 더해보면 2분의 7a 플러스 2분의 3인데 요게 68인 거예요. 요거 좀 자세히 봐볼게요. 그럼 2분의 여기 그냥 2를 곱하겠습니다. 그럼 7a 플러스 3은 136이 되고 7a는 133이 되는데요. 그럼 7로 나눠주면 a가 19가 나옵니다. 제가 아까 이 밑으로 가는 건 지금 19가 되면 짝수가 되니까 반으로 나누는 게 맞죠. 그러니까 a는 19가 되는 건 정답이 인정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얘랑 얘를 더하게 되면 2a 플러스 2분의 2a 플러스 1이죠. 얘랑 얘랑 더하면 2a 플러스 1. 그럼 2a 플러스 1이 68이면 마찬가지로 a가 2분의 67이 되니까 안 되게 됩니다. 자, 마지막 얘랑 얘를 더한 걸 위에다 적어볼게요. 4분의 3a 플러스 1과 그 다음에 8분의 5a 플러스 3을 더하는 건데요. 자, 그러면은 여기를 8로 바꿔주면 6a 플러스 2가 됩니다. 자, 그러면은 8분의 11a 플러스 5가 되는데 이게 지금 68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8분의 11a 5 플러스 5가 68이면 8을 곱해주면 544가 됩니다. 자, 그럼 11a는 539가 되는데 그러면 이걸 11로 나누면 여러분 11로 이렇게 나눠주게 되면 49가 돼요. a는 49가 됩니다. 그러면 제가 모든 경우의 수를 해봤더니 해당하는 a값이 두 개가 나오게 되는데 19랑 49를 더하면 답이 68이 되는 거죠. 자, 여러분 제가 다시 한번 강조드리는데 이런 그 수용도라고 하죠. 이렇게 가지치기 그림을 만났을 때 어떨 때 위로 가고 어떨 때 밑으로 간다 이렇게 적기 시작하면 나중에 잊지 마서 포기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문제를 풀 때는 일단 위아래로 다 당겨주세요. 그 다음에 답으로 추정해서 역으로 추적하면 답을 쉽게 구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 꼭 명심해서 여러분 다시 한번 정리해 보시기 바랍니다. 좋아요.